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K5 좀 빌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우리 또 차장님이 K5를 끌고 나오셨어요. 3박 4일간 타고 있는 소나타. 뭐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차장님이 갖고 온 K5 같은 경우는 이제 2.0 가솔린. 그리고 얘는 2.5 N9을 줘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건 얘기해 줄게요. 요 소나타는 N9이기 때문에 좀 버프를 바꿔왔다 오늘. 그거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한번 비교를 해보고 요 디자인이라든지 실내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이 두 차 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요 분들한테 오늘 굉장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비교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아, 근데 이게 사실 지금 다시 디자인만 좀 보니까 네. 이제 K5는 악동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있긴 한데 네. 소나타 같은 경우는 더 하이테크한 느낌이 확 주어진 것 같지 않아요? 같이 스포티하기는 한데 네. 가격적인 측면을 비교하자면요 네. 요 K5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가장 주력 모델인 1.6 터보 모델 있잖아요, 인스퍼레이션 네. 풀옵션을 넣었을 때 가격대가 거의 한 3,600 몇십만 원 요 정도 되더라고요. 아, 그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가격이? 네,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오르기 전인 거예요. 아. K5도 이제 그 페이스리프트가 돼요. 지금 현행 소나타 같은 경우는 네. 아, 이게 2.5 터보라 얘는 지금 가격이 4,200만 원 하거든요. K5에 2,300씩 더 비싸요. 아, 그리고 이 K5 같은 경우는 네. 명확해요. 경계선이 이쪽에 범퍼와 이쪽에 그릴이 명확하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봐도 아, 범퍼 그릴 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좁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하나씩만 보이거든요, 따로따로. 거기에 비해서 소나타 같은 경우는 N9이든 아니든 이 경계가 불명확해요. 아, 그래서 웅장함이 더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이 디자인이 좀 더 괜찮아 보여요. 신형이라 그런가? 얘는 그래도 DRL 램프에 천시경합이 차이 그 실리스 호라이즌 램프가 네. 얘는 그냥 반짝이. 이게 또 디자인이 워낙 강렬하고 이쁘게 나와가지고 안 이쁜 건 아닌데 이게 뭔가 좀 더 이제 요즘 현대적인 느낌. 그리고 요 K5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떨림 보여요? 떨림. 아, 왜 그러는 거죠? 이게? 아, 이제 2.0 가솔린인데 요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에 네. 진동이 좀 세게 오네요. 따라라라 이렇게. 아니, 지금 여기 보니까 본네트 네. 끝에가 덜덜덜덜덜 떨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뭐 전혀 그게 없잖아요. 같이 시동을 켰는데. 차이점은 얘는 여기 DRL 램프랑 헤드램프가 하나가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얘는 이제 명확하게 나뉘어가지고 요즘 대세잖아요. 아, 일단 요 K5 같은 거는 이제 뭐 휠 옵션 선택을 이제 최상등급으로 안 했기 때문에 18인치가 들어가 있어요. 네. 아, 얘는 N9이라 비교하기 또 미안하다. 얘 버프 오늘 세게 받았잖아요. 버프 세게 받은 거라 여러분들 요 휠은 뭐 K5가 다 이쁘다 안 이쁘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얘가 너무 그냥 초강력한 애예요. 얘는 4,200만원짜리고 이 차주님 차는 옵션 포함 3,400만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 가격 차이 거의 800만원이에요. 근데 요 중형차급을 사는 분들한테 그 800만원이라는 돈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아니, 그렇죠. 왜냐면 4,000만원에 800만원이면 거의 그러니까. 4분의 1 가격인데.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N9 할 때도 요 휠을 되게 멋있다고 보여드렸었는데 네. N9 아니고 1.6 그 터보 휠 있잖아요. 네네. 아, 그것도 되게 괜찮아요. 이쪽 차주님 거는 여기 이제 스트로폼이 좀 들어가 있고 아, 이것도 좀 멋진 휠을 들고 왔어야 좀 이렇게 기아를 좀 칭찬을 할 텐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아한테 미움받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강력한 거 갖고 오지 왜 이걸 갖고 왔냐 이러면서. 공력 휠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 저항에 되게 유리한 휠이에요. 공기저항 개수가 0.24cd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전기차에 좀 가까운. 아, 그래서 보니까 약간 좀 공기역학적으로 이렇게 좀 디자인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아, 그리고 좀 이제 사이드미러 차이점을 보자면은 네. 아, 얘는 또 이게 N9이다 보니까 여기 또 블랙으로 해놨네. 아, 원래 래핑하고 이런 건 아니죠? 네, 아니에요. 그리고 요 K5도 래핑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네. 요거는 이제 블랙으로 해가지고 좀 가장 큰 차이점은 요 K5는 요쪽에 이제 차선 변경할 때 불빛이 요쪽에서 나오잖아요. 네. 네, 요번에 이제 소나타 같은 경우 요쪽에서. 아, 이쪽이 굉장히 못 떨어지지 않아요? 네네. 아, 요거는 이제 N9 아니어도 기본 모델에도 이게 달려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손잡이 부분도 이런 이제 여기는 이제 버튼 형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K5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편하긴 해요, 사실. 실용적인 면에서는. 근데 얘는 더듬더듬. 아, 이게 표시가. 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아, 이게 요즘은 다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잖아요. 네. 근데 가끔씩 이게 문 열고 닫을 때 요게 좀 답답한 면이 있기는 해요. 사이드 스커트가 좀 강렬하게 있잖아요, 요 N9 같은 경우는. 하지만 여기 K5는 뭐 그런 게 없는 모습인데 K5 같은 경우는 이런 고성능 모델이 없잖아요. 2.0, 뭐 하이브리드 이렇게밖에 없는데 요번에 K5에서도 뭔가 고성능을 하나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얘가 앞모습이 되게 강렬했잖아요. 네. 얘 K5도 근데 이 옆모습 같은 경우는 진짜 소나타가 압도적으로 강렬해요. 얘는 선을 살렸죠. 요 선 살아있는 게 보여요? 아, 이 캐릭터 라인 자체가 네. 되게 뚜렷하네요. 그렇게 보다가 얘를 딱 봐봐요. 우유 속의 풍당. 아, 부드럽지 않아요? 아, 그러네요. 전면에 비해서 또 약간 또
네, 맞아요. 측면 부분은 좀 곡선 처리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쪽 밑에나 좀 살짝 한번 꺾어놨지 여기를 제외하고는 되게 좀 부드러운 모습을 내주고 있어요. K5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인스퍼레이션 등급이라 최고 등급이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이제 이쪽에를 보면은 누가 봐도 확연한 전구 느낌이 확 나요. 아니 전구 담화가 보이는데요? 아, 아예 담화 자체가 보이나요? 네. 얘도 뭐 크게 뭐 차이는 없는데 얘는 그래도 뭐 이게 좀 가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 전구 담화 같은 느낌은 안 들잖아요. 아... 네. 근데 이 뒷모습에서도 이게 좀 확연한 좀 차이가 보이고 있어요. 이건 공기 역학인가요? 네, 이쪽에 이제 소용돌이가 불어와요. 이렇게 달릴 네, 때. 네. 그래서 이제 보텍스가 일어나거든요. 소용돌이. 아~ 이거를 이렇게 길 막아주는 거예요. 샤, 이렇게 빠져나갈게요. 아~ 얘도 다 이제 공기 역학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네. 그렇게 보다가 얘는 이제 보면은 부드러워. 그러니까 K5는 앞모습을 제외하고는 옆이나 뒤로 갈수록 좀 더 애가 좀 부드러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근데 여전히 멋있네. 얘 근데 제가 좀 옛날에 아쉽다고 했던 게 뭐였냐면은 네. 좀 이렇게 뭔가 끊겨져 있는 이 느낌 있죠? 이게 가까이서 볼 때는 뭐 크게 뭐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근데 좀 멀리서 보면은 네. 마치 이런 이렇게 전구가 나간 느낌 있죠? 이게 이어졌으면 어떨까 싶기는 하거든요. 네. 하지만 저는 마크는 H마크보다 이 마크는 좀 더 멋있긴 하다. 농협 마크. 아. H보다 이게 좀 더 좀 난 것 같아요. 그 뒷모습 보면서 야 진짜 이쁘다. 생각보다 특별하게 뭘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이 굴곡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잖아요. 아직도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한다는 거는 정말 K5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1위를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아 또 N9 갖고 온게 잘못이야. 얘 지금 AMG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N9이 아니어도 진짜 강력해요. 그 제가 저번에 시승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 N9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쪽은 옛날에 다 설명했으니까 보시고 이 보이세요? 어 듀얼 모플러네요. 아, 지금 호랑이 울고 있잖아요. 아. 지금 호랑이 울고 있잖아요. 이렇게 요 N9이 아닌 그냥 일반 모델 같은 경우도 이게 K5처럼 이렇게 다 그냥 기본 배기구처럼 돼 있거든요. 근데 얘는 실제로 아 요 있으니까 너무 좀 확연히 차이가 난다. 어 그러네요. 근데 어차피 같은 뼈대를 이용하기 때문에 요 사이즈적인 건 거의 똑같아 보이죠. 눈으로 봤을 땐 거의 비슷해 보이긴 해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네. 아. 아 일단 열었어. 아 열었어요. 파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쵸? 아 이게 아 전동이 원래 없었나요? 네. 아. 근데 이게 우리 너무나 당연시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아 저 아 전동이 아니었구나. 차가리 치는 줄 알았어. 차가 좀 들어질 때는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이제 소나타가 좀 앞섰기 때문에 얘 페인슬이 붙은데 무조건 이거 넣어서 나와야 돼요. 아 넣어서 나올 것 같네요. 가격을 올려도 넣어서 나와야 돼요. 트렁크 사이즈랑 이런 거는 거의 동일하고요. 근데 부산차는 진짜 넓다. 아 가장 또 아쉽다고 하는 게 이쪽에 플라스틱 있잖아요. 이쪽을 좀 이렇게 이제 하이그로시 이런 것들에 네, 이게 차주나 사실 우리가 지금 리뷰할 때는 보이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이것도 신경 안 쓸 때가 많기는 해요. 같은 검정색이다 뭐 이런 생각 하겠죠. 네, 근데 내가 차주잖아요. 네. 그럼 이제 좀 오래 끌었어. 어. 자꾸 이제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게 또 여기 차주분은 선루프를 안 넣으셨네. 아 그러네. 네. 아, 좀 더 이렇게 뭔가 더 다양한 옵션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법 했는데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새들 브라운. 아. K5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 화사하네요 되게. 네, 되게 화사하지 않아요? 네. 이 문쪽도 제가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되게 화사하고 이쁘다고 했어요. 아 이게 지금 순정인가요? 네 다 요색 순정의 요 느낌 그대로의 여기 나무 느낌까지 K5가 이것 때문에 좀 정말 이쁘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소나타 같은 경우는 보스가 들어가요. 얘는 이제 크렐 오디오. 아 크렐이 들어가는구나. 네, 이것도 뭐 나쁘진 않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근데 요 정도 차급의 크렐이나 저기 들어가는 보스나 음질은 다 나쁘진 않아요. 들을만해요 굉장히. 아 근데 여기 또 오랜만에 이 도어를 보니까 네. K5 다시 이쁘네 또. 난 소나타가 좀 압도적으로 다시 또 이쁘지 않을까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 너무 괜찮네. 일단은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소나타 같은 경우는 최초로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얘는 이렇게 커브드 느낌을 내기는 했지만 이쪽이 이제 커브드까지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화면이 확 작은 게 보여요. 이게 10.3인치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좀 화면 차이가 많이 나고요. 얘는 이게 기어봉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수납 공간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컵홀더 놓고 이쪽만 넣어도 네. 이제 수납 공간이 크게 많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차도 좀 기본적인 것도 이 차도 넓긴 넓어요. 우리가 아는 막 흔히 아는 수입차 같은 거 비하면. 이제 다른 분들 가장 호불호가 많이 걸리는 게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이그로시가 너무 많다. 아... 먼지가 너무 많다. 제가 지금 그 A8을 타고 있잖아요. 네. 하이그로시 덩어리인 거 아시죠? 아 그래요? 와 세차 한 이틀 안 하잖아요. 네. 그럼 갑자기 진짜 여기에 무슨 수많은 먼지들이 네. 와 그 닦고 싶은 욕구 알죠? 네. 닦아도 안 지워져. 그러니까 하이그로시가 그런 단점이 있는데 K5도 지금 하이그로시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런 평이 되게 많았어요. 보기에는 되게 세련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먼지에 정말 취약하기는 해요. 지문도 취약할 것 같은데요. 아 맞아요. 네 이게 확실히 이제 요즘에 큰 화면들 보다가 요 화면 보니까 되게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은 난다. 갑자기 좀 작은 느낌이 살짝 나지 않아요? 그 2인치 네. 차이가 엄청 크네요. 맞아요. 근데 요거는 그래도 요쪽에
이렇게 터치 형식이기는 한데 이제 우리가 이런데 물리 버튼으로 아 저 물리 좋아하죠. 네, 특히 여기 이렇게 온도 조절 같은 거 빠르게 이런데 대줘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좀 해놓는 거 굉장히 좀 잘해놨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은 아직도 전 칭찬해요. 손 올려놓고 딸깍딸깍으로. 아 물 역시 물리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다 물리가 좋아요. 요즘 AI 시대잖아요. 네. 우리는 AI에 반응 안 하잖아요. 우리는 현실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 핸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블랙으로 다 처리가 돼가지고 이쪽이 좀 플라스틱 된 요 느낌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아예 여기도 그냥 하이그로시 넣어버리지. 그래서 이쪽 화면은 이제 옛날에도 되게 좋아했던 화면인데 이제 워낙 다 커브들의 일자 평면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 이게 좀 이제 구형의 느낌. 소나타보다 훨씬 난 게 요거는 난지잖아요. 그럼 살짝 그 나무의 느낌이 나요. 어 이거 실제 나무는 아니에요? 아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좀 차차 플라스틱이랑 좀 이렇게 섞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거의 리얼한데 나무 같은데? 이쪽도 좀 많이 취약하긴 해요. 이게 손이 이렇게 자주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 저게 네. 하이그로시네요. 근데 그 소나타가 좀 더 소나타 손이 이렇게 올라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누르고 내릴 때 좀 편하기는 한데 얘는 좀 손이 내려가는 느낌이긴 해요. 이거 순간순간 할 때 난 앞자리를 올리고 싶은데 내 팔은 여기 있기 때문에 뒷좌에서 창문을 자꾸 건드리게 돼.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좀 이렇게 되면 좀 편하기는 한데 네. 근데 이쪽은 그래도 훨씬 좀 세련돼 보이지 않아요? 괜찮아요. 전체 디자인이 네. 뭐 올드하다는 느낌 전혀 못 받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소나타 따단 따단 요 도어 부분만 봐도 네. 아까 그 K5는 뭔가 좀 더 영한 느낌이 나죠. 거기는 막 뭐 하이그로시와 이런 나무와 이런 것들이 막 다양하게 섞였잖아요. 네네. 얘는 뭔가 원톤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심심한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N9이라 여기 이렇게 레드 스티치가 들어가서 조금 포인트는 줬는데 네. 일반 모델은 요 부분마저 없어버리니까 조금 심심한 느낌은 나요. 그러니까 K5가 시각적으로는 좀 더 영하다. 요쪽에 이제 보스 오디오 들어갔으면 요쪽에도 아쉽게 좀 크롬을 좀 해줬으면 그쵸? 아까 크레이 같이 아 근데 네, 바로 보이죠? 이게 요즘에 이게 현대에서 최초로 들어간 이제 커브드 아 커브드? 네 다 커브드 화면이 확실히 커지지 않았나요? 아 일체형 커브드예요 이게? 네 완전히 이 넓은 공간에 지문인식 하나를 왜 넣어놨냐 이게 왜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지문인식으로 바로 주인을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이쪽 부분이 조금 아깝잖아요 좀 그쵸? 다른 기능이라도 들어갔으면 좋았을 법 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게 좀 와이드해 보이기 위해서 이쪽 부분을 좀 더 늘려놨다고 해요. 이쪽 부분이 이렇게 N9이 들어가고 레드 스티치가 들어가서 그나마 좀 멋있긴 한데 아 요 핸들 전 색깔이 이렇게 블랙으로 해가지고 뭔가 고성능의 핸들같이 나왔으면 좋을 법인데 너무 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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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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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섞여버리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제가 저번에 1.6이랑 2.5를 다시 승인을 해봤단 말이에요. 1.6을 타고 먼저 출발을 할 때는 되게 편안히 갔어요. 다만 아 출력이 조금 아쉽다 아쉬운데 뭐 이 정도 급에 1.6 타보면 잘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시 돌아올 땐 2.5 터보를 탔거든요. 네. 와 단단하다 딱딱하다. 아 서스펜션 자체가 달라요? 네 잘 달려요. 하지만 30분 정도 달리고 보니까 네. 허리가 이쪽에 이제 시트 자체도 조금 이제 단단하고 아 그 버킷 시트 약간 이런 거라서 그런 건가요? 네, 네. 바닥에서 이 느껴지는 것도 굉장히 단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데일리로 쓰실 분들은 사실 1.6을 굉장히 추천드리고 2.0 하이브리드나 뭐 가솔린 같은 거를 오로지 속력을 즐기겠다 죽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 또 2.5로 추천을 드려요. 저게 이제 이쪽까지 팔이 딱 가잖아요. 네. 이게 생각보다 되게 편하다요. 이게 저거 같네요. 그 왜 마우스 패드 우리 네, 이거 뭐 맞아요. 그거 있잖아요. 네, 마우스 패드 같이 이게 기어봉이 없다 보니까 네. 이쪽 수납 공간 진짜 다 때려가요. 네. 이쪽에도 이제 키랑 네. 뭐 이렇게 자질구리한 것도 넣을 수가 있고, 네. 야, 이 컵홀더 같이 여태 본 거 중에 제일 광활하거든요. 정말 버튼이 친수화된 게 보이죠. 이쪽에 버튼을 다 없애고 이쪽에 다 때려박았어요. 이쪽에 이제 우리 토피님 좋아하는 물리 버튼. 아, 물리, 물리, 네,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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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 이쪽에 이제 수납 공간이 깊게 동굴같이 있고 뭐 근데 여기 뭐 이렇게 충전 포트나 이런 건 하나도 없다. 네 그냥 공간이네요 완전히. 그러네요. 네 그 요쪽도 이제 아 이제 터치로 좀 다 들어가긴 됐는데 이런 기능적인 부분 사실은 K5가 아직은 이제 요거보단 좀 더 한 세대 전인 거라 그런지 네. 더 편할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이게 더 그게 더 맞아. 아 그 맞아요. 근데 요쪽 부분이 막상 만져보세요. 그러면은 아 무슨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시트지 붙여놓은 느낌 뭔지 이해되시죠? 네 요런데 이제 요런 거 되게 잘 해놨죠. 요런데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저녁 되면 은은하게 비춰줘요. 얘는 N9이라 이런 것도 따로 나온대요. 오일 온도 토크 터보 이런 것까지 네,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화면을 변환해서 탈 수가 있고요. 재밌더라고요 이거 탈 때. 호피님 그때 이거 네. 촬영 못 와서 이거 잘 안 써봤죠? 네네. 야 이거 저 이제 좀 적응됐거든요. 적응되니까 편하더라 이제. 위로 올리면 앞으로 가고 뒤로 돌리면 뒤로 가고. 네, 와 이게 이제 앞으로는 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에 공간을 공간이 그러니까요.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아 우리 또 K5 차주님이 저기서 데이트하다가 다시 왔어요. 진짜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진짜 K5 한 1년 탔잖아. 네. 그러다가 이 소나타가 새 거보다 낫잖아요. 신형이 네. 라이벌. 아. 어때요?
라이벌이라고 하는데 네. 제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렌즈가 더 이쁘고 아 렌즈가 너무 이뻐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애초에 너무 잘 나왔어 그쵸. 20대 네. 입장에서는 네. 확실히 얘가 더 아 20대예요? 네네네 N9 갖고 왔거든요 네네. 강렬하게 좀 이쁘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쁘게 변하기는 했는데 네. 포착해 옛날 맥이 아 그쵸 맥이보다 훨씬 낫죠? 아 근데 얘는 여전히 이쁘긴 하다 악동같이 네, 아 그쵸? 네. 아 우리 차주님 너무 편파적이 돼서 안 되겠다 이거 실내는 이제 일체형 클러스터 나와가지고 네. 많이 이뻐지긴 했고 이제 또 핸들에 이제 기어가 들어가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실내가 엄청 넓어졌는데 네. 이제 약간 그래도 좀 그랜저 하이관이지만 한 30대 아 30대가 좀 더 어울리겠다 타기에는 좀 많이 좋은 거 같고 저도 아까 그래서 K5 실내도 잠깐 봤는데 네네네. 확실히 아직까지도 20대 분들한테는 요거 좀 더 어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말 그대로 30대 분들 여기 이제 실내 들어와서 이제 아까 보긴 봤거든요 네. 아 물론 이제 시트 색은 이제 저기도 고를 수 있겠지만은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다이얼 기어가 좋다 보니까 아 다이얼이 좋아요? 저게 사라지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아 근데 확실히 젊다 K5가 뭐 이제 요것도 솔직히 일체형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리고 기아의 특징 이거 일체인 듯 일체 아닌 네. 일체 같은 그리고 거 그리고 요 전자식을 들어 이게 좀 많이 이쁘잖아요 아. 그냥 이제 동그랗게 두 개 들어가는 거보다 그 RPM이랑 속도가 숫자로 배워가지고 그 소라탑 좀 밋밋했거든요 아. 같은 색에 근데 얘는 네네네. 휘황찬란하네 그냥 막 바람을 가로지르잖아요 이렇게 사실 하이그로시에 이렇게 다양하게 섞여 있다 보니까 문 쪽에서 주는 요 화려함이 다르긴 하네요 네. 아까 뒤에 제가 리뷰는 하긴 했거든요 솔직히 좀 얘기해 줘봐요 어떤 거 같아요? 소라타가 진짜 뒤에도 엄청 많이 이뻐지고 했는데 뒤에는 아직 얘가 더 아 또 얘예요? 앞에는 솔직히 소나타가 좀 더 이뻐 보이기는 하는데 네. 그리고 앞에 이제 무빙턴 시그널이 들어갔잖아요 아 예, 아까 다 했죠 2병하고 네. 상병까지 붙이나거든요 이게 3개 들어오고 2개까지 들어오는 거 보고서 아 네. 저건 잘 나왔다 생각하고 네. 진짜 잘 뽑았네 싶었거든요 아 근데 네. 이거 소나타 L라인을 받는다고 말씀 안 하셔가지고 아 저도 이걸 받게 될 줄 몰랐어요 아 이거 102군을 이제 머플러 이렇게 딱 2개 이제 딱 아 이거 두 개 들어간 거 너무 멋있어 보이긴 해요 아 이거 사시면 여기다 AMG라고 박아놔야 돼요 아 이거 맞다 여기 트렁크도 이제 얘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갔는데 저 이거 아까 턱걸이 나간 거 했어 봐봐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팍 밀려가지고 한 3번 아 얘가 이렇게 역시 아 손 들어질 필요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누르면은 아 그러면 손 한번 털 필요 있나요? 털 필요도 없고 어차피 뽀송뽀송하죠? 지금 손 손 어때요? 아 너무 뽀송뽀송한데요? 이렇게 아 이렇게 닫아요?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닫아야 돼요 아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로 이렇게 이렇게 했거든요 아 사실 뭐 뒷좌석은 같은 뼈대잖아요 같은 뼈대다 보니까 뭐 이제 공간적인 거는 크게 뭐 차이는 없고요 확실히 그 시트 색상은 블랙을 하면 안 돼 확실히 좀 색감이 있는 게 더 이뻐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공간적인 거는 아, 언제 얘기해도 국산차는 정말 칭찬할 만해요 너무 넓으니까 머리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 되게 여유 있지 않아요? 여유 많은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 거예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K5 실내가 이쁘다 1번 소나타 실내가 이쁘다 2번 네 이게 확실히 좀 젊죠 아 괜찮아요 저 먼지 끼는 것만 제외하면은 소나타처럼 완전 신형은 아니지만 아 저도 나도 아직 40대가 안 돼서 그런가 요게 좀 더 세련돼 보이긴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표정님은 아니죠? 저 소나타? 소나타 인간적인 크게 뭐 차이점이 없죠?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 뭐 요런 색을 봤을 때는 너무 회색지대 뭔가 이렇게 좀 흑백의 느낌이 강렬하게 나는 요래서 색감 있는 게 좀 더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리 여기 레드 스티치가 막 이런저리 들어가 있지만 크게 막 눈에 띄진 않거든요 아 확실히 좀 이렇게 무난하네요 네. 어디 뭐 특히 특장점 있게 뭔가 젊게 보인다거나 이런 느낌은 크게 없고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저거 네. 바뀐 것 때문에 좀 뭔가 많이 바뀐 것 같기는 한데 저거를 제외하고 나면은 특장점 있게 와 세련됐다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전 좋은데 아 좋아요? 네. 역시 이런 거에선 더 호흡이 안 맞네요 네. 네. 자 일단 우리 K5를 먼저 한번 와 오랜만에 얘가 옛날에 맥이랑 비교했을 때 맥이 소나타 있잖아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는 얘가 좀 더 단단한 차였거든요 근데 저 N9 타다 이거 타니까요 아 얘는 그냥 데일리 푸싱카네 아 편안하네요 네 맞아요 일상생활에서 타기에는 좋아요 근데 왜 2.0 오늘 사신 거예요? 2.6이 좀 더 대세이긴 한데 차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아 네 빨리 뽑고 싶어서 아 시력 2.0이 좋듯이 네, 그렇구나 2.0이 좋은 줄 알았다 이게 전시차로 뽑은 거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옵션을 이제 맞춰서 제가 원하는 이제 스틱업 네. 이런 거 이제 원해 가지고 맞춰서 사다 보니까 2.0밖에 없더라고요. 확실히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소나타가 더 커졌네요. 네, 크기랑 이런 것도 더 커졌고 데일리카로 쓰실 분들은 요 K5 2.0 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2.0이 잘 안 나가기는 하는데 아, 출력이 아쉽죠. 네, 순간 가속이나 네. 이제 차로 이제 추월할 때 네. 네. 아무리 하려 그래도 얘가 내 옆에 맞춰서 가요? 네, 가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그러면 RPM은 올라가는데 이제 약간 살짝 헛도는 느낌? 아, 헛도는 느낌? 네. 아, 그럼 뒤에서 그 귀신이 머리끄댕이 잡는 느낌? 네, 맞아요. 소리는 계속 커지지만 네, 소리는 하면서 엄청 큰데 나가진 않는다 자연을 끼긴 하지만 에너지가 없는 자연을 끼네요 아, 맞아요 이게 워낙 마력이 낮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살짝 그게 단점이긴 한데 네. 그렇게 이제 주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편안하게 이 차로 달리고 이제
네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좋으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K5랑 소나타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K5를 만약에 사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 1.6, 2.0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 요 세 개 중에 추천한다면? 연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무조건 하이브리드인데 네. 만약에 이제 2.0과 이제 1.6 터보를 고민하시면 무조건 1.6 터보. 아 무조건? 네네. K5 좀 장단점이 뭐가 있어요? 네. 젊어 보이고 젊은 세대 느낌? 네. 이런 거 받는 게 너무 좋고 이제 이게 2.0이지만 이제 만약에 1.6 터보였으면은 네. 더욱더 이제 주행도 빠르지 그렇죠. 않아가지고 그것도 네.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연비 괜찮지 않아요? 연비는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기통 그냥 가솔린이니까 네. 연비적인 측면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좀만 이제 고속도로 타면은 이제 네. 기본 이제 한 15 찍히고 아 15요? 네네. 와 대박이다. 막 17.6 이렇게 아 진짜로요?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N9을 계속 타고 있다 보니까 방지턱 넘을 때 이 차 왜 이렇게 편하냐. 아 시트랑 너무 편안하다. 이렇게 부드러운 차가 제 스타일인가 봐요. 어 N9 빠르고 진짜 재밌거든요. 와 근데 진짜 단단해요. 아 그리고 단점이 있는데 네. 오르막길 오를 때 이제 밟는데 이제 안 나가서 아. 그냥 현상 유지만 되는데 RPM은 올라가고 아, RPM 올라가지만 오르막 네. 올라갈 때 차는 그대로 막 이렇게 이렇게 아, 속도가 안 붙어요. 그래서 좀 주행에 재미가 없다. 다음에 그래도 GV80 생각하신다면서요? 맞아요. 이야 갑자기 너무 업그레이드 아닌가요? 사실 이제 70과 80 사이에서 네.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70이 사실 이제 시승을 해봤을 때 주행이 이제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70 괜찮아요. 밑에서 잡아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근데 70을 타잖아요. 네.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80만 보여요. 저거 샀어야 됐는데 이러면서 열었던 창문도 다시 닫게 돼요. 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단점이 하나 있으면 아까 7천 많이 하시더니 단점 엄청나네요. 이게 아무래도 네. 이제 소나타도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그렇죠. 애도 네. 이제 곧 페이스리프트가 될 건데 그렇죠 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간 살짝 배가 아플 수도 있어요. 아, 난 이제 구형이구나. 네. 아, 아무래도 신형을 뽑으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N9을 이제 한번 타보시죠. 네. 아, 우리 K5 차주님이 네. 또 소나타 이거 2.5 N9 타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아, 한번 운전해보고 있는데 이 단단함이 느껴지나요? 약간 살짝 단단하긴 하네요. 그쵸. 그리고 방지턱도 한번 넘어오시고 네네. 엑셀의 힘을 한번 쫙 가져가 보세요. 장난 아니죠? 네, 확실히 잘 나가는데요. 네. 아, 방지턱은 아, 어쩔 수 없죠.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드라이브 모드에서 이제 스포츠 달려봐야죠. 스포츠 플러스 됐다. 플러스 네, 스포츠 플러스다 됐다. 네네. 자, 이제 가면 돼요. 어때요? 이 배기음 벌써 느껴지나요? 와. 야, 와, 지금 마스크 속에 가려서 입이 찢어지는 게 안 보이네. 한번 쭉 밟아보세요. 야, 이거 언덕 올라갈 때 이렇게 해서 올라가잖아요. 와, 끝나요. 너무 좋은데요? 근데 확실히 되게 단단하죠? 네. 차가. 근데 단단해가지고 네. 잘 잡아주는 것 같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어때요? 요거의 뭐 장단점 좀 느껴지나요? 단점은 그냥 가격인가요? 단점은 우선은 이제 얘가 L라인이라서 네. 걔랑 비교하기 좀 그렇긴 한데 네. 1.6 터보를 이제 비교를 하더라도 가격이 이제 아마 프리체이즈급으로 바뀐 느낌이라서 그렇죠. 인상이 된 건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살짝 좀 사악한 느낌? 근데 지금 되게 신나 보이시는데요? 아 너무 재밌긴 해요. 재밌긴 하죠. 저거 타다가 이거 네. 타면은 재밌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신세계죠? 네. 파노라미 이거 이렇게 타보니까 시인성이라는 네. 거 어때요? 보일 때? 시인성도 좋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찍기에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화면 되게 크잖아요. 네, 크고 네. 이제 보기도 이제 너무 좋고 요쪽에 수납 공간이 엄청나요. 얘는 네. 기어봉이 그쪽에 있어서 맞아요. 물건 놓을 때 이런 데 가방도 들어가거든요. 가방까지 들어가면은 너무 넓은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돈 값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게 지금 거의 한 4,300만 원 되거든요. 비싸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요 돈이면 또 다른 차도 많이 보이긴 하잖아요. 네. 그래도 오늘 K5 차주님이 빌려주셔가지고 이 소나타 또 이 N9하고 한번 같이 타봤는데 네. 확실히 장단점이 딱 나오죠? 네, 확실히 비교가 됩니다. 근데 N9 이거 강력하죠? 아, 너무 강력해서 네. 솔직히 이게 너무 재밌긴 했어요. 진정이 같이 좀 출연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네. 오늘 이렇게 덕분에 같이 비교를 해보고 했는데 우리 또 K5랑 소나타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요. 네. 이것도 우리 GV80 사시면은 네. 24년형인가요? 네, 지금 대기는 페이스리프트. 아, 네. 그걸로 한번 출연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다음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제폴이었습니다.